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한 영상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처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가 잠깐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 5톤 지게차가 하나 와있죠? 와있는데 저 콘테이너 안에 대형 박스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저것을 5톤 지게차가 꺼내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세로로 돼있잖아요. 세로로 돼있어서 5톤 지게차 혼자서 저걸 들 수가 없습니다. 아슬아슬한가 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쪽에서 들고 좀 땡겨내면은 그 5톤 지게차가 왼쪽에서 이제 가로로 뜨는 거죠. 저 박스를 가로로 뜨게 되면은 조금 무게 중심이 바뀌기 때문에 5톤 갖고도 충분히 들 수 있는 무게일 것 같아요. 약 4톤 정도가 나온다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세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게차 혼자서 들 수 없는 무게입니다. 그래서 지금 7톤 지게차를 투입을 시키려고 했는데 근처에 지금 놀고 있는 7톤 지게차가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가서 저 지게발을 최대한 집어넣고 이것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까지만 끄집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화면을 잠시 설명드리면은 메인 화면은 이제 전방 블랙박스 캠이고요. 그 다음 왼쪽 화면은 내부에서 찍는 고프로 화면, 그리고 오른쪽은 후방 카메라죠. 자, 지게차는 후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후방에 사람 있고 이런 거 다 보고 작업을 해야 돼요. 저는 이제 그 왼쪽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후방 카메라 영상 있죠? 후방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지기도 있기 때문에 뒤를 안 보더라도 뒤에 어떤 물체가 다가오거나 사람이 다가오면은 감지기에서 소리가 나죠. 자, 지금 5톤 차가 오고 있죠. 자, 이곳은 이제 도로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작업을 해줘야 돼요. 자, 제가 이제 들고 있고 5톤짜리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내부에 있는 고프로 화면인데 보시면은 제 모니터에 후방 카메라가 들어 보이죠? 후방 카메라로 그 영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후방이. 자, 그리고 왼쪽 두 개의 모니터는 이제 전방 시야가 막혔을 때 전방을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모니터죠. 항상 뭐 그런 영상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 영상 속에. 자, 제가 들고 있고 또 5톤 차가 저걸 받치고 내릴 때 같이 내려줄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이 박스를 내릴 때까지는 제가 같이 들고 있을 겁니다. 일단 이렇게 들고 저 이제 컨테이너 차 트레일러가 앞으로 빠져나갈 겁니다. 빠져나가고 나면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내려놓으면 되겠죠. 자, 최대한 제가 많이 뒤로 뺍니다. 뒤로 빼고 자, 최대한 많이 빼고 있습니다. 제가 빼고 대기를 하고 있으면 이제 5톤짜리 지게차가 들어가서 저걸 뜰 거예요. 지금 저 5톤짜리 차는 미니 5톤이 아니고 요즘 이제 미니 5톤이 많은데 저게 이제 원래 예전에 나오던 5톤 차거든요. 저 5톤 차가 더 듬직해 보이죠? 요즘 5톤 차하고는 다르게 저거 더 듬직해 보이고 또 이런 험지, 비포장 도로에서도 좀 덜 빠집니다. 저 차는 앞바퀴, 뒷바퀴 다 크기가 커서 좀 땅에도 덜 빠지고 현장에서는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저 5톤짜리가 가장 최강인 것 같아요. 7톤은 또 7톤대로 무거워서 잘 빠지는데 저 5톤짜리는 정말 우리 현장에 가장 잘 맞는 차인 것 같아요. 그
그나마 가장 저 5톤이 좋은데 요즘은 이제 5톤 차도 다 미니 5톤을 많이 뽑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하차할 때는 지게차 두 대의 호흡이 중요하죠. 어느 한쪽이 너무 빨리 내려도 안 되고 같이 동시에 천천히 내려줘야 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내려주면은 5톤짜리 혼자서 이제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저는 이제 다른 일을 하다 왔기 때문에 요거 내려주는 것까지가 저의 임무죠. 저는 이제 이것까지만 내려주고 또다시 조금 전까지 있던 그곳으로 빨리 달려가야 됩니다. 지금 이제 그쪽에도 화물차가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 가야 됩니다. 일단 저거 한번 볼까요? 잠깐 보려고 했는데 그냥 뭐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저기서 이제 들게 되면은 한 방에 들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이제 무게가 많이 나가긴 많이 나가네요. 지게차가 좀 많이 끄떡끄떡 되죠? 뒤쪽이 굉장히 가벼워 보입니다. 저 박스가 무거우면은 뒤쪽 그 조향바퀴, 뒷바퀴가 약간 지면에서 뜨게 되면은 이 회전이 잘 안 되죠? 지게차 방향바퀴가 힘들죠?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아주 간단한 일이었죠? 저것만 해주고 바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7톤 지게차가 있었으면은 그냥 혼자서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7톤이 없을 때는 이렇게 두 대로 협업을 해서 작업을 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한 작업 끝났습니다. 항상 둘이서 협업할 때는 두 지게차 그 조정하시는 분들이 서로 호흡이 잘 맞아야 된다는 거. 지금처럼 이렇게 눈에 보일 때는 상관이 없지만 콘테이너 같은 거 앞뒤에서 들고 나올 때는 정말 호흡도 필요하고 어떤 서로 간에 신호할 수 있는 무엇인가 그게 필요합니다. 저는 그럴 경우 무전기를 들고 다니죠. 자, 이날이 눈 많이 온 날이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그 도로 인도 쪽에는 눈이 아직 많이 쌓여 있죠. 그리고 이제 꽃샘 쥐가 오면 이제 추위는 다 끝난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한 겨울이 다 지나고 봄이 오고 있으니 조금만 더 이제 기다리시면은 또 지게차 일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모두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